근데 애매하게 보여요. 숫자를 손가락으로 몇 개 하나 표시해 주세요. 제가 읽어볼게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를. 처음부터 할까요? 아, 네, 먼저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사치나미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마곡나루 살고 있고 30살 강예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.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회사랑은 멀지만 여기 산다고? 회사랑 본가랑 중간 정도 위치예요. 회사가 강남이고 본가는 일산이거든요. 위치상으로만 보면은 본가랑 좀 더 가깝긴 한데 여기가 9호선 급행이라서. 신논현까지 가는 거죠? 저는 선정리. 몇 분 걸려요? 40분 안 걸리는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야, 근데 왜 굳이 지하철 타고 40분 걸리는 거리에 사나? 회사 근처 동네 역삼동이라던가 안 알아본 건 아닌데 집 알아볼 때 막 이것저것 생각을 좀 했거든요. 보안이 좀 괜찮은 오피스텔이었으면 좋겠고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깔끔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전형적인 신축 오피스텔을 네. 원하시는. 교통 접근성 편하고 지하철이랑 가깝고. 지하철역이랑 진짜 가까운 게 일단 편하고 연결돼 있어요. 아, 지하로? 네. 진짜 좋다. 아, 그리고 아까 살짝 보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입구를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이거 의도치 않게 제가 10분을 늦었는데 참여도 늦으신 거 아니고요? 아, 그것도 그런데 맞게 왔어요. 좀 밟아갖고 못 찾겠더라고. 그러면 여기 전에는 본가에서 처음 첫 자취? 네, 자취는 처음. 축하드립니다. 어때요? 혼자 살아보니까? 편해요. 뭐가 그렇게 편해요?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32분이다 보니까 이게 잔소리를 하시고 제가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. 그렇죠. 그냥 단순히 술만 좋아할 뿐인데. 전 집에서 마시는 걸 좋아하지 밖에서 마시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. 아, 근데 이게 또 집에서 술을 마시니까 집에서 술을 그렇게 마시냐고 또 아빠가 놀라시는 거예요. 맨날 집에서 너 누굴 닮았길래. 부모님은 술 안 드시는? 아니요. 보고 계시죠? 굉장히 잘 자라는. 편집해주세요. 어때요? 살아보니까 일단 살긴 되게 편해요. 일단 상가에 뭐가 되게 많아서 입주민 시설 있으니까 운동도 여기서 하고 골프장도 있어요. 아, 진짜? 네. 오피스텔인데? 근데 사실 오피스텔도 여기가 방 한 3, 4개 있는 그런 오피스텔만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니라 섞여 있어요. 아, 네. 섞여 있어요? 네,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같이 원룸이긴 네, 한데 네. 일부 투룸. 이 동네의 장단점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. 일단 서울시 공간이 엄청나게 가깝다는 건 큰 장점. 네, 러닝하기 좋고요. 없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의 동네군요. 근데 신기하게 다이소랑 베스킨라빈스가 없는 동네예요. 아, 진짜? 딴 거 다 있는데 다이소와 베스킨라빈스가 없는 마곡나루. 베스킨라빈스 내가 해야겠다. 저 정말 진심으로 알아봤어요. 아, 이런 데 들어보니까 진짜 잘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여기가 회사가 만난 많은 이빨 주변에 저녁에 술 먹는 분들이 금방에 엄청. 아, 이게 좀 단점이에요. 산책하러 밤에 좀 나가면 회사 끝나고 회식하는 분들이라던가 약간 술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.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. 저는 특허명세사입니다. 특허법인에서 일을 하고요. 네. 기별리사고 일반적으로 보실 일이 잘 없는 직업이라서. 네.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뭐를 공부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전공이 공대생이어야 되고요. 공대? 네, 당연하죠. 기술을 봐야 되는 일이니까. 어떤? 신소재공학과. 저도 나름 공대 출신으로서 저는 환경공학과를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전세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얼마예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많이 싸게 들어왔어요. 왜냐면 여기가 임대사업자 매물이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은 그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5%잖아요. 아, 네네, 맞아요. 제가 1억 3천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 돈으로는 절대 못 구하는 것 같아요. 다른 그냥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의 매물은 한 2, 3천 더 높았는데. 그럼 한 1억 한 5, 6천 정도? 근데 지금은 그거보단 3천인가가 더 올랐더라고요. 여기가 전세가 2억이라고? 2억 다 돼요. 1억 8천. 아, 진짜로요? 네. 투룸 전세도 알아봤는데 네. 투룸은 전세가 아, 진짜 잘 돌아간다 세상. 재원장을 해도 거의 1억 3천에서 더 못 올리는 좀 그런. 1년마다 5%씩. 근데 5%여도 600만 원 정도 올려주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은 5% 올리는 것도 되게 많이 올리는 거긴 해요. 1년 5%는. 근데 막 한 달에 막 한 달에 5% 올라가니까. 한 달에 5% 올라가니까 1년에 5%면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. 처음에 그런 보증금을 어떻게 만드냐, 테크를 어떻게 하는, 이런 것도 생각보다 궁금해하시더라고. 뭔가 그런 하고 계신 게 있어요? 아, 저는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하고 있어요. 아, 똑같구나. 여기는 제가 갖고 있던 돈이랑 전세 대출 받아서. 아, 전세 대출. 네. 어떤 전세 대출이에요? 일반 버팀목으로 해서 70%는 제 돈. 아, 그럼 몇 프로예요 이율이? 빌리는 돈이랑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. 아, 2.4%인가? 2.4%인가 2.6%인가? 근데 다음에 연장할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때부터는 은행 전세 대출
대출로. 근데 그게 한번 받으면은 나중에 재심사할 때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 않나? 그러니까 아, 그게 2년은 되는데 아, 그렇죠. 연장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. 제가 받은 거는 그 중소기업 그거거든요. 예, 그게 좀 꿀인 게 심사만 받았어. 그러면 4년 동안 내가 연봉이 갑자기 두 배 올랐어. 그래도 저는 상관없지.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. 아 그러면 나 이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데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? 오피스텔은 공동관리비가 비중이 높으니까 아, 그 얼마 정도 그랬을 때? 12만원에서 13만원 여기 실평수가 몇 평이죠? 여기 6평이요 평당 2만원이에요? 네 그렇죠 세대별 비용은 반이 안 돼요 아, 다 공동관리비 그러니까 공동관리비가 여기 되게 비싸구나 그리고 헬스장이나 골프 그거는 별도 어 그래도 생각보다 꽤 비싸네요 평수치고는 거의 평수치고는 비싸요 네, 맞아요 그렇죠. 소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층간소음이라든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? 왜냐면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가 그 크루지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합정역에 마포한강 크루지오라고 있어요 거기가 진짜 완전 황금 같은 자리에 있고 되게 비싸고 그런데 소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층간소음은 솔직히 저희도 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입주민 카페가 있어요 밑에 카페가 그렇게 만나갖고 얘기하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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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 카페 아. 입주민요 또 밑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갖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카페 네이버 카페? 아 오케이 거기에 간혹가다가 올라와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서로 조심하십시오 그럼 이제 집을 조금 찍어볼까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 저 혼자 집을 찍는 건가요? 숨어 계실 건가요? 아, 소개를 해주셔야죠 저 현관부터 찍어도 될까요? 아, 네 신발장이 옆에 있고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신발장에 신발이 좀 많아요 아 그러네 아 이게 원래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그냥 화장실인 거죠? 네 화장실이랑 이어지는 공간 네. 제가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화장실이 미닫이문 미닫이문이잖아요 네 이게 단점이기도 해요 좀 아니 이게 좀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약간 그런 느낌 아 안에 보이네 사람이 막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손님이 화장실 오고 가면은 여기 가면 안 돼요 아 나 살짝 보였을 것 같은데 아까? 잠깐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들어가서서 근데 애매하게 보여요 숫자를 손가락으로 몇 개 하나 표현해 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? 이렇게 한 거 아니죠? 아 세 개 아 너무 잘 보이는데?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아, 그리고 제가 이제 힐끔 보니까 메이크업 하는 그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클렌저랑 팩 아 이런 위에는 헤어 제품 헤어팩 수건 이렇게 말아놓으시는 분은 나 처음 본 것 같아요 되게 호텔처럼 이렇게 접는 거 습관 되면 편하고 아홉 개 딱 들어가고 비데가 기본 옵션이라서 이게 레버가 없다고 이거 물을 어떻게 내려? 그러면 와서 자랑하겠네 야 잠깐만 봐봐 레버를 안 내려가 이렇게 아니요 아니 앉았다 일어나면 시간 좀 지나면 알아서 내려가요 아, 스마트하네 네 오, 아,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작은데 되게 알차게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보니까 치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, 전동 칫솔은 어때요? 쓰다 보면 일반 칫솔보다 확실히 좋아서 해봐도 되나요? 아니 내가 한다는 거죠 여기 켜봐도 되나요? 네네네 아 이렇게? 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방. 주방을 살짝 보면은 네. 대체 뭐를 깔아놨어요? 얘? 아 이거 코스트코 매트 되게 푹신하더라고 네, 왜 깐 거예요? 간혹가다 발 시릴 때 그나마 좀 발 덜 시리기도 하고 뭐 흘리거나 해도 그냥 이게 생각보다 뭔가 묻어도 잘 지워져서 그냥 여기만 쓱 닦아요 아 그리고 막 설거지하다가 뭐 떨어뜨려도 여기는 좀 덜 깨질 것 같아 네 맞아요 덜 깨질 것 같아서 되게 좋다 확실히 집에서 많은 걸 다 해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칼을 좀 많이 팔더라고 요리를 많이 하시면 쓰실만 하고요 중식도까지 있어요 맞아요 오, 이거 괜찮다 칼갈이까지 다 있고 가위 네. 이렇게 꽂을 수 있고 이거 생각보다 구성이 괜찮아서 집게 아 이게 다 오는 거예요? 세트. 한 번 사면은?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아 쓸만해요 생각보다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? 오늘의 집 오늘의 집 보셨죠? 오늘의 집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네. 저희 집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오늘의 집 출신 아 그래요? 아 오케이 오늘의 집 아 그럼 위에도 뭔가가 더 있네 수납이에요 아 이게 좀 키가 작으면 조금 불편하겠다 아니 그쵸 저도 약간 컷인 것 같아요 작은 그쵸. 키는 아닌데 그쵸 크잖아요 한 175 되잖아요 제가 한 187 되고 제가 이렇게 커지나요? 아 얘는 뭐예요? 아 이거 TN커피 클리너라고 컵 같은 거 찌든 때 클리너 뭐 냉기 닦거나 할 때도 네. 잘 닦여요 아, 물어붙은 그래요? 거 닦거나 할 때 그리고 이거는 냉장고 냉장고 네 냉장고 우와 식재료가 엄청 엄청 많네요 네 이거는 세트로 다 사신 거죠? 하나씩 사다 보니까 띵 네, 타임 아 잠깐만 이거 편집해야겠다 하지 마세요 생강 생강 시즈닝 아. 아, 다용도 나한테도 말할게 카이엔 카이엔 이거 차 이름이죠? 이거 다 쓰긴 씁니까? 네
양식하면 써요. 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향신료 같은 게 있나요? 아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거요? 네. 아무래도 로즈마리랑 아, 타임. 고기 할 때? 고기 할 때. 이거는 뭐예요? 깔라만식. 아 깔라만식? 하... 확실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냉장고는 티가 나. 냉장고만 봐도 나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. 냉동실. 아 냉동실? 네. 이거 맛있어요. 이게 뭐야? 아 소이안 남고 똠얌쌀 국수. 오, 오,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. 맛있겠다.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자 이제 생활하시는 이제 공간. 네 맞아요. 그거죠? 와인셀러. 와인셀러가 사고 싶은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가? 와인을 진짜 좋아하시면은 쓸만한데요. 네. 그냥 한 병씩 사서 먹을 거다 하면 살 필요 없어요. 8병이 들어가네. 네, 8병짜리 디오스 거. 아 이거 건조기 너무 큰데 어때요? 생각보다 네. 쓸만해요. 빨리 하다 보면 모아서 하면 네네. 이거보다 더 작으면 너무 작지 않나 싶기도 하고. 아, 차 아까 저한테 주신 게 로얄 플리스티. 어, 이것도 되게 포트넘 앤메이. 어,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아 네. 혹시 좋아하는 차가 있나요? 여기 있는 건 다 좋아하고요. 얘는 주로 밀크티 만들 때 이것도 꽤 유명한 건데 요크셔 골드거든요. 아, 헤로게이트 알지, 알지. 헤로게이트 요크셔 골드. 여기에다가 얼그레이나 이거 블렌드하기도 하고 얘네들 블렌드해서 밀크티 해먹기도 하고 뭐. 뭔가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진짜. 맞아요. 뭔가 오, 이게 너무 핸드릭스 진 좋아해요. 아 그쵸. 오이 넣어서. 찐이네. 아, 그 신뢰가 되면 주량이 소주 기준으로요? 이거 봐, 이봐 대답하는 것부터가 다르잖아. 아 근데 마시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좀 한 2시간 놓고 마시면 소주 2병 마셔도 괜찮고. 많이 마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그냥 적당히. 네. 아 근데 핸드릭스의 오이 얘기를 내가 여기서 들을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. 아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. 핸드릭스는 오이죠. 아 네. 이거는 커피 포트인데 제가 핸드드립을 같이 하니까 아, 핸드드립용 포트로 아. 한 거고 이거 쿠팡에서 팔아요. 싸요. 아 도움을 또 이거 본가에서 엄마가 쓰는 거 훔쳐온 건데 티 아. 끓이는 거예요. 알아서 아. 끓여줘요. 온도 맞춰서 유지도 해주고. 아. 요새 이거 근데 육아템으로 많이 쓴대요. 분유 왜? 타는 물. 아 그런데 분유가 있네 40도. 네 그래서 끓였다가 그 온도로 유지를 시켜준다고. 아. 어, 저 꽃을 이렇게 네. 저거 생화인가요? 생화관에서 네. 가져오시고. 아니 그러니까요. 아, 그래요? 저렇게 해놓으면은 네. 일주일에 한번 바꿔줘야 되나요? 꽃마다 좀 다르고요. 좀 오래가는 게 있고 아. 프리지아는 지금 열을 넘었어요. 꽃 피는 거 조절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아, 그거 신기하다. 하면서 찬물로 매일매일 물 갈아주고. 그리고 여기가 침대. 이거는 그냥 필로우탑 매트리스예요. 스프링, 필로우탑? 일반 스프링 매트리스 위에 네. 토퍼 같은 게 같이 있는 스타일. 일반 라텍스 이런 건 아닌데 네네. 말랑말랑한 타입이에요. 푹신푹신한 타입. 이런 느낌이구나. 네. 침대 프레임이 더 비싸요. 아 그래요? 네. 프레임을 왜 더 비싼 거 사셨어요? 보통 반대지 않나요? 침대를 퀸 사이즈로 바꿀 거라. 아. 다음엔 좀 더 큰 걸로 갈 거라서. 알겠습니다. 하고 이거 좀 밑에 열어봐도 될까요? 아 이거 다 그냥 뚜껑이에요. 여기 있는 마스크랑 청소도구랑. 아 이게 확실히 침대 요즘 밑에 이렇게 수납돼 있는 게 있으니까 나 네. 이거 무조건 이런 거 사야 되는 것 같아 혼자 사시는 분들은. 매트리스 들면 수납이에요. 아 진짜요? 거기다 뭐 넣어요? 캐리어. 아 거의 안 쓰는 그런 제품. 리메. 와 되게 좋다 요즘. 네. 열어봐도 될까요? 옷장이에요. 아, 아니, 알려드릴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 옷장이에요. 옷장. 네. 여기까지 아래까지 옷장. 아, 아래까지 다 옷장이. 네. 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아 이렇게 밀어서 넣는 거구나.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열고. 아 그렇게.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요. 아. 네. 어, 그리고 저는 사실 스피커 욕심이 좀 있거든요. 아 네 발뮤다. 진공 막 이런 건가요? 아니요 엠프? 그런 거 아니고요. 그냥 네. 예쁜 스피커인데 불을 꺼야 돼요 이걸 돌려면.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빛나요. 밤에 보면 되게 예뻐요. 혹시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? 해외 R&B랑 해외 아... 팝 좋아해요. 재즈랑. 알겠습니다. 최근에 또 디지털 싱글이 하나 나와서 어? 한번 예, 앞 광고로 끼어팔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. 아, 노래하세요? 아 이제 저도 이제 아티스트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. 네 아, 그래서 이건데 가격 대비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얼만데요? 40만원 정도. 너무 비싼데 인풀 다 끄고 캔들 머머랑 얘만 켜고 음악 들으면서 멍 때리기 진짜 좋아요. 이거 깜짝하는 거. 뭐 혹시 더 뭐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라던가. 어... 에어컨이 있고 공기청정기 있고. 아 요즘은 공기청정기가 저렇게 있더라고요. 네.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. 집은 조금 넓은 게 좋지 않니?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